마침내 통일궁이 왔습니다. 또 베트남의 또 상징 중에 하나죠. 호치민의 상징. 우체국이랑 성당에 왔습니다. 또 호치민을 대표하는 곳이라 할 수 있죠. 이게 뭐 올 때마다 그냥 공사 중이네. 예. 베트남은 그냥 어디든 공사 중인데 심지어 이 성당도 이제 공사 중이네요. 예. 참 이 프랑스식 양식이 남아 있어서 또 하나의 또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네. 진짜 멋있긴 하네요. 우체국이 이렇게 또 하나의 관광 정말 명물이 될 수도 있는 거구나 싶을 정도거든요. 그렇죠. 예전에 물론 식민지 때 그런 뭐 문제점이 있는 아주 요즘에 아픔의 역사일 수도 있지만 이걸 또 잘 활용하면 이렇게 또 하나의 큰 관광 자원이 될 수도 있구나라고 또 싶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서울역이라든가 이런 데를 제외하고서는 나머지는 다 이렇게 일제 전제들이 다 없어졌잖아요. 근데 어쩌면 우리가 조금은 더 멀리 또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없앤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닐 수도 있구나라는 좀 생각을 다른 나라들 다니다 보면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우측 업무를 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좀 더 관광객들한테 뭐 스탬프라든가 우편이라든가 편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뭐 이렇게 장소로 더 많이 활용되는 것 같아요. 호치민 중심가는 진짜 멋있네요. 아, 뭔가 아시아의 파리라고 불리울 정도로 진짜 와 대박이다. 아시아의 파리라고 불릴만하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또 프랑스의 어쨌든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런 과거와 또 현재 또 아시아의 그 개발 중인 그런 아시아가 적절하게 공존된 조금 난잡하긴 하지만 네. 또 그러면서 오토바이. 이 오토바이가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또 베트남만의 그리고 호치민만의 장점을 만들어낸 거죠. 장점이라고 하는 것도 매력, 그렇죠. 매력 포인트. 한번 또 메콩강을 보러 왔는데 예, 도시 자체는 엄청 막 모던하고 아름다운데 강은 와 이거 뭐야 수심이 이거 비 한번 내리면 끝장나겠는데? 유람선보다는 저는 화물선이 지나다니고 이제 호치민 그 시청 그리고 호치민 또 동상이 있는 곳인데요. 우리를 치면 이제 광화문 같은 곳이죠. 가장 깨끗한 네, 정말 거리가 좀 드넓게 트여 있고 그러면서 정말 이런 고층 빌딩들이라든가 또 이런 과거의 건물들 프랑스식의 건물 양식들이 적절하게 혼재된 곳이 바로 이제 이곳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네, 곳 중에 한 곳입니다. 날이 근데 진짜 더워. 지금 이제 한 2시 반 됐나? 그러니까 조금 많이 날이 이제 좀 더운 것 같아요. 벤탄 시장에서 구경 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돌아가도 될 것 같아요. 아마 저기가 벤탄 시장이겠죠? 대충 여행지 따라서 걸어왔는데 길을 모르니까 우연히 시청도 발견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발견했고 베트남 그리고 호치민의 최대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벤탄 시장. 그래서 뭘 따로 산다기보다는 그냥 한번 구경한다는 개념으로. 이씨. 없는 것 빼고 다 있다고 하는 바로 시장. 뭐 많이 팔긴 하네요. 커피 종류도 팔고 뭐 과자라든가 등등 옷, 뭐 가방, 시계 정말 다 팝니다. 이쪽 워낙 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곳이다 보니까. 워낙 뭐 네, 가격이 하이하죠. 아무리 깎아도 이런 커피나 이런 마른 그런 과일 이런 것들 선호하겠다. 망고랑 다양한 것 팔고 반세오도 팔고 다
가격도 그래도 뭐 다른 식당에 비해서 좀 싼 편이긴 하네요. 군팀명 한번 먹어볼게요. 원 푸딩도? 나 이거 다. 응? 나. 쌤 나. 너 디스 원. 오케이. 아침에 영접하는 푸딩능입니다. 아, 정말 뭐 전문 뭐 가게는 아니고 어쨌든 시장이긴 한데 그래도 한 번은 먹어봐야죠. 정말 맛없을 수 없는 맛입니다. 你来你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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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你来你
맛있다. 아보가도에 설탕이 듬뿍 들어간 느낌? 3만동 1,500원. 맛있어요. 이제 일본어? 코레아노. 코레아? 예, many people think Japanese because not Korean, Japanese. 누구는 française? 응? française. France. France. Ah, nice. Paris. Beautiful. Paris is so beautiful. Have a bit of fun till I downfall, my love. Bye bye, enjoy. Bye. 프랑스 파리에서 오신 분들이랑 이야기 나누는데 역시나 저를 또 일본 사람을 봤다고 합니다. 네. 일본 사람을 생각을 했대요. 어쩔 수 없나 봐요. 이런 그런 수염이나 뭐 전반적인 이런 느낌이 한국 느낌은 아닌가 봐. 항상 일본 사람 보더라고. 예, yeah. from 후에 스타일. 네, 마침내 또 독일의 인연 친구 바로 조나스를 만났습니다. 아, 네. 원래 올해는 한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어떻게 또 하다가 이 친구는 베트남에서 일을 하게 됐고 저도 여행을 하게 돼서 때마침 호치민에서 만났습니다. Actually, we were planning to meet in Korea, but you know, yeah, like I was planning also traveling, actually, also you settled down here because I wanted to come to New Year's, Right. But I guess it's a bad time. Yeah. Now you can speak more Japanese. Oh yeah, right? No, basically we don't speak. Before like we don't speak Japanese in our relationship much. But sometimes we speak. But if you want, you can like learn and you can practice easily, so right? We want to do language exchange. Yeah, why not? This is a good you know opportunity to her, to be like intentional like. She talks English and Japanese. Last time. But you met a lot of people again, right? During the now. Yeah, right. Wow, crazy Buffalo! I will have a Saigon special trip. Saigon special? Okay, then I'll try Saigon export. I want to go to Skybar. Skybar, wow. Yeah, you know Skybars? They look amazing here. They are really, really good. They're not expensive, yeah. Yes. Yeah, thank you so much. Oh. Motorbike trip 을 마치고 또 호치민에서의 시간을 보내고 오늘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우와. 네. 항상 근데 네. 호치민 네. 조심해야 돼요.
드시는 선이고. 밤비도 하나 샀고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공항으로 이제 향합니다. 그래서 152번 버스 타고 이제 공항으로 향해서 천천히 좀 준비를 해볼까 해요. 아쉽네요, 이제 떠날 생각하니까. 호치민 국제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이제 4시간 뒤면 이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쨌든 간에 이번 베트남 여정이 끝났고요. 오토바이 여정이 끝났고 약 3주 정도의 오토바이 여행, 그리고 그 외적인 호치민과 하노이에서 25일 정도 여행을 했고요. 사실 막 엄청 길진 않았죠. 이렇게 충분히 더 즐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약간 좀 아쉬웠던 것은 오토바이 여행이 3주는 충분했지만 아쉽게도 이제 그 도시에 도착했을 때 충분히 그 도시에서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못했어요.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토바이 여행을 좀 제대로 하면서 베트남 여행을 하려면 한 6주에서 두 달 정도는 해야 아마 제대로 좀 더 구석구석 보면서 또 도시에서 좀 더 길게 지낼 수 있지 않나 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충분히 오토바이 여행을 즐겼고, 어느 도시 하나 정말 아름답지 않은 도시가 없었고, 저희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결국에는 그 가는 길에 보이는 그런 대자연이라던가 바다 뭐 이런 등등의 정말 베트남의 좀 조용한 자연 속에서 자유를 즐기면서 달릴 수 있었던 게 가장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한국에서 또 이제 열심히 또 지내야겠죠. 그래야 또 다음에 또 다른 여행이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확실히 옛날에 2년 반 했을 때와 달리 지금 한 달이면 무척 짧은 건데, 또 한편으로는 충분한 것 같기도 해요. 약간 피곤하기도 하고. 역시나 한 달에서 두 달 정도가 제일 더 즐기면서 또 자유를 느끼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큰 문제 없지 않나 좀 생각을 해요. 좀 길게 여행하려면 물론 재밌게 또 여행할 수도 있겠지만 확실히 예전보다는 좀 더 길게 하기 좀 피곤한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네. 그래서 이번 여정은 이제 마무리되고요. 다음 여정을 또 기약하면서 이번 베트남 오토바이 여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또 여행과 또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씨. 이 신선한 공기. 어이쿠, 씨.